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멜번에 있는 평화의 소년상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춘재입니다. 작년 11월 28일 날 평화의 소년상을 만들자 하고 발기일 대회를 한 이후에 간간이 저희들이 그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큰 행사로는 첫 번째 행사가 되겠고, 저 아폴로지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이 많이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 행사는 우리 교민만이 아닌 다국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나라뿐만 아니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계획은 소년상이 세워질 때까지 교민 및 중국, 또 필리핀, 또 피해 국들과 같이 모금 활동을 해서 멜번에 세워지도록 꾸준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.